지금 뭐 저희가 어저께도 방송 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 정말 비상입니다. 7연패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순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패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올라가고자 하는 팀은 연승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 가을 야구 진짜 초비상입니다. 7연패 기간 성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발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3.80, 반면에 불펜 평균 자책점 7점대입니다. 득점권 타율 1할 6푼 4리 정말 뒤쳐져 있기는 한데 지금 NC의 6위잖아요. 1.5경기 차로 쫓기고 있고 지금 좀 이 대진에 있어서도 운이 안 좋았던 게 연패 기간 동안 상대 에이스들만 상대를 했습니다. 브랜든 선수, 안우준 선수, 요키시, 남지민, 김민우, 뷰캐넌, 수아레즈까지 이때 남지민 선수도 5이닝 무실점 했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이 연패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신의 남지민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각 팀 외국인 에이스, 국내 에이스 계속 만났던 셈입니다만 반대로 또 그 경기에서 한 경기도 잡지 못하면서 지금 연패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연패 예상 못했다. 그쵸? 이제는 진짜 가시권이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선수들의 플레이가 많이 위축됐어요. 지금 위축됐고 좀 소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쫓기는 입장이니까. 너무 쫓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기아가 정말로 그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농사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돼? 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또 기아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뭐 이런 표현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재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지난 16일 이제 잠실 KT전에서 선발 투수 필러코 선수 비와 가지고 공 한 개도 안 던진 다음에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그치. 그래가지고 오늘 선발 투수 또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8경기 연속으로 또 이제 상대팀의 또 이 주축 투수를 상대하게 되는 셈인데 지금 이제 보시겠습니다. 5강 경우의 수인데요.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7승 7패 남은 경기에서 5할의 승률을 기록한다면 남은 경기에서 이제 NC가 11승 6패 거두게 됐을 때 이제 뒤집어진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렇게 좀 남은 경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이 격차를 줄이려면 많이 이겨야 된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 기아가 10승 4패 정도 하면은 그건 거의 뭐 끝난 거 게임이고 9승 5패까지만 해도 5할만 해도 진짜 가능성이 있다. NC가 11승 6패가 필요한 거네. 네. 그러니까 꽤나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로 보면은 그래도 꽤나 어렵긴 그렇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는데 최근에 근데 기아 타이거즈의 흐름이 7승 7패 사실 이제 남은 경기에서 5할 승률도 못할 것 같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기아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 기아가 진짜 빨리 지금 이거 연패를 빨리 끊어야 돼. 연패가 아니라 연승이 필요한데 지금 지고 있네 계속. 와, 오늘 게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가 진짜 기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7연패 동안 기아 타이거즈 가장 뭐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빠따지 뭐. 타격이다. 득점 자체가 너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엇박지 아니야. 선발이 좀 어느 정도 이닝 소화해주고 선발이 경기를 좀 만들어주면은 뒤로 갈수록 그걸 좀 지킨다든지 아니면 계속 좀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네. 중간에서 무너지고 득점은 또 안 되고 이게 제일 그 연패가 길어졌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총체적인 안목이네요. 투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경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무는 잘 지켜주고 있지만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하고 또 득점 이 뒤집을 수 있는 찬스에서 또 타자들이 해주지 못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 그럴 때 진짜 베테랑 선수들이 해주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리고 또 선수들도 또 팀도 뭐 최영우나 나성범 뭐 이런 선수들한테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큰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이제 뭐 역시 베테랑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 베테랑 선수들에게 기대는 게 사실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때요? 그런 게 많죠. 주위에 좀 흔들리지 않는 좀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좀 처했을 때 누군가한테 좀 기대고 싶을 때 네. 도움을 좀 받고 싶을 때 동생한테 그러겠어요. 그렇죠. 어른한테 형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또해영 또현식 기용으로 올해 또 부상 올 수도 있다고 심지어 부상으로 최근에 경기 못 나왔었다. 또 실베스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필승조 선수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이런 선수들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아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경기도 저희가 한번 좀 이 선발 매치업 봐야 되겠죠. 이제 LG 트윈스는 플러트코 선수 15승 5패 2.48의 평균 자책점 놀린 선수도 좋습니다. 5승 8패 승패 기록은 별로지만 이 평균 자책점 3.03 굉장히 호투를 펼쳐주고 있어요. LG가 유리하죠. 네, 지금 기아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기는 한데 네. 지금 에이스 투수가 이제 또 등판을 하게 되니까 근데 또 모르기는 해요. 진짜로 야구 진짜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LG의 승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기아도 지금 갈 길이 바쁜 상황이긴 하지만 LG 같은 경우에도 1, 2, 1 싸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의 동기부여가 더 강할까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그렇죠. 두 팀 모두 똑같아요. 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뭐 순위 싸움을 하지 않는 팀들도 시즌 144번째 경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조금 순위권 싸움에서 좀 멀어진 팀들하고 할 때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는 있겠죠. 심적으로는. 근데 두 팀 모두 진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팀들끼리 간에 또 대결이고 외국인 투수 간에 또 대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기아 불펜 때문에 선발 못하면 또 힘들 것 같다. 남상규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LG가 3점만 내면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LG 물타선 너무나 걱정된다고 최근에 또 타격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쭉 위에도 보니까요. 또 누구 지금 전상현 선수 얘기 전상현 선수 얘기도 제가 봤었는데 전상현 선수도 지금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불펜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지금 안치홍 의원님 전적도 5할 35승 35패입니다. 오늘 틀리시면 이제 다시 5할 밑으로 몇 달 만에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건데 플러스 5까지 가신다면 의원님 또 이렇게 되네요. 또 이렇게 내 수준이 여기까지야. 아니 저기에서는 잘 맞추세요? 스포츠 타임에서는 잘 맞추세요? 똑같아. 거기서 똑같아. 거기도 곧 잘릴 것 같아.